헤드라인입니다. 지난 5월 21일 행정자치부가 총괄하는 2014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평가에서 울산시가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5월 21일 울산혁신도시 신청사에서 울산청사 이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고용창출과 생산 유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시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1일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까지 관내 19개 유치원 7세 반 천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전국 최대 규모로 열리고 있는 형형색색 울산대공원 장미축제가 펼쳐집니다. 울산시가 그 화려한 축제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의 새로운 도약과 따뜻한 시민들의 소식을 전하는 울산 시정 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울산시가 2014년 규제개혁평가 최우수 광역시로 선정됐습니다. 지주회사의 외투합작 증손회사 설립 기반 마련, 온산 국가산업단지 내 S1 공장 부지 확보 애로사항 해결로 고용인력 창출 효과에 크게 기여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2014년 지방규제개혁평가는 중앙부처와 경제단체 등 11개 기관단체의 전문가로 구성된 50여 명의 평가단의 서명평가와 심층 면접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 광역시 단위에서 최우수는 울산과 인천, 우수에는 부산, 장려 서울 순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 21일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표창했으며 앞으로 재정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태성 경제부시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규제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계기로 삼고 2015년에도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21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울산청사 이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글로벌 탑10 에너지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 CI 선포식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국내외 에너지산업과 정책의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국가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이날 기념식을 가진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포함해 7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10개 기관 이전 인원은 모두 3,142명입니다. 울산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울산 이전을 계기로 고용 창출과 생산 유발 기대 효과뿐만 아니라 탄학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과 동반 성장을 이룩하는 최고의 공공기관으로 성장하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도로명주소를 낯설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울산시가 각 계층별 눈높이에 맞는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의 일환으로 관내 유치원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1일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 초 관내 141개 유치원에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19개 유치원에서 신청해 지난 4월에 교육을 시작해 오는 9월까지 7세 반 천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교육 내용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제작한 교육용 애니메이션 길을 찾자 집을 찾자를 상영한 후 울산에서 특별 제작한 종합장에 우리 집 건물 번호판 그리기 체험을 실시하며 그리기 우수 작품에 선정된 원생에게는 우리 집 주소를 기재해 붙일 수 있는 스티커와 저금통을 선물합니다. 이를 통해 도로명 주소를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울산시 관계자는 유치원 대상 교육을 통해 각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우리 집 도로명 주소를 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동서교통축 울산대교 준공기념행사가 다채롭게 열립니다. 남구와 동구를 처음으로 직접 연결하는 울산대교는 지난 2010년 5월 착공, 5년 만에 내달 1일에 개통하는데요. 이에 따라 5월 26일 시민 개방 행사를 마련하고 준공식 및 점등식, 전망대 준공식은 오는 5월 29일에 개최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울산시가 신청한 울산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등 중앙투자 심사사업 7건에 대한 결과를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자문을 거쳐 5월 20일 확정 통보했습니다. 그 결과 울산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기술지원센터 등 4개 사업은 조건부 승인, 동천 제방겸용도로 개설은 적정으로 승인됐습니다. 심사를 받은 사업은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의 국가예산 요구 확보에 매우 유리하게 됩니다. 제20회 환경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울산대공원 남문일원에서 제7회 환경페어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환경체험 전시, 환경골든벨, 태아강 생태큐브 만들기 등 부대 행사가 다채롭게 마련됐으며, 이번 환경행사를 통해 다양한 체험을 즐기면서 환경을 생각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5월은 꽃의 아름다움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꽃들의 여왕, 장미가 아주 눈이 부신데요. 지난 23일부터 열리고 있는 울산대공원 장미축제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양정희 리포터가 그 현장에 나갔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형형색색 장미들이 한가득, 이곳은 울산대공원 장미원입니다. 가족과 친구와 연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 저마다 추억을 남기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역시 꽃은 함께하기만 해도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전국 최대 규모로 열리고 있는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햇볕이 따스한 오후, 사방에서 풍겨오는 은은한 장미향에 취할 것 같은데요. 장미들 사이에 있으니까 마치 제가 장미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각종 세계대회에서 상을 받은 장미 57종과 함께 장미 중에 장미, 세계가 인정한 명예장미도 11종 선보인다고 합니다. 어떤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과장님, 올해 장미축제의 테마는 뭔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금년 장미축제는 지금까지의 그 보는 축제에서 체험 위주로 진행이 된다 그런 것이 이번에 특징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은 개막 공연 행사, 프레이드, 러브앤로즈 뮤지컬과 로즈밸리 콘서트, 전시 체험 행사 등 7개 분야에 35개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오셔서 축제를 즐기시고 체험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처럼 큐피트 정원과 비너스 정원, 장미 언덕의 테마 등 테마 공원이 곳곳에 꾸며져 있어 장미의 다채로움을 최대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같은 장미지만 자세히 보면 제각각의 고혹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장미가 예쁘다고 꺾지는 말아주세요. 네, 여기 장미축제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원래 작년에 하는 거 알아가지고 올해도 인터넷 찾아가지고 오게 됐어요. 와보니까 어떤가요? 와보니까 다양한 장미들이 많아가지고 볼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랑 이렇게 와보니까 어때요? 아, 저도 여기 처음 와보는데요. 울산 사는데 여자친구 때문에 오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뭐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던가요? 아, 장미가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지 몰랐는데 와보니까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장미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장미축제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아, SNS에 그 올라온 걸 보고 오늘부터 한다 소식 듣고 오게 됐어요. 이렇게 와보니까 어떤가요? 아, 진짜 꽃놀이 친구들이 온 건 처음인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요? 다들 어디 갔어요? 장미축제 이렇게 와보니까 어떤가요? 아, 생각보다 진짜 다양한 장미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친구들 왔으니까 다음에는 가족들을 한번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장미는 색깔마다 꽃말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붉은색은 생김새처럼 열렬한 사랑을, 흰색은 순결함과 청순함을, 노란색은 우정과 영원한 사랑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장미원 입구를 새로 단장하고 쉼터와 포토존 등이 추가 설치되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욱더 풍성해졌습니다. 이처럼 품격있고 따뜻한 장미도시 울산이란 주제와 걸맞게 장미를 마음껏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야간 개장도 한다고 하니까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여유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버님 어떻게 이렇게 장미축제 알고 오신 거예요? 아, TV에서 보고 왔어요. TV에서 와보니까 네. 어떤가요? 예, 여기 온 지 한 몇 번 됐는데 또 오니까 또 새롭네요. 어떤 점이 새로운가요? 꽃들도 더 좀 다양하고 많아진 것 같고요. 사람들도 지금 낮 또 더운데도 많이 관람하러 온 거 보니까 오길 잘한 것 같아요. 바로 옆에는 어린이 동물원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공작과 금계 등 23종의 조류와 원숭이, 미어캣 등의 17종의 포유동물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을 찾은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장미의 아름다움에 취하고 동물들과의 교감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 축제의 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장미를 선사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부모님에게 빨간 장미를 선물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 정원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거닌다면 정말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울산대공원 장미축제는 5월 31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많이 놀러 오셔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이상 양정이었습니다. 울산 알림입니다. 전국 15개 시도에서 지역 예선을 거친 대표 극단들이 대통령상을 두고 경연대회를 펼치는 제33회 전국연극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통일부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이제 하나, 희망찬 미래라는 주제로 2015 통일 박람회를 엽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호아킨 코르테스 이후 스페인 최고의 슈퍼스타 라파엘 아마르고를 만날 수 있는 무대를 펼칩니다. 시민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뉴스, 정확한 정보와 생생한 현장을 전달하는 뉴스, 이상으로 울산 시정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